야, 이런 골목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? 얘가 난 이런 데가 좋아. 너 약간 너 외국 무책임하게 얘기할 거야?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팔찌라는데. 나 사주에서 그렇게 나왔어. 야, 너 지금 너 진짜 뒷모습이 여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. 잠깐만, 잠깐만. 아, 모아봐 얼굴. 일로 와, 일로 와. 내 걸로. 레오하. 내 걸로. 레오하. 야, 은하. 최시원의 보추 쿠키. 은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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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. 이동해로 이동해. 은하, 은하. 산티아고에 곧 도착을 합니다. 고기가 좀 맛있다라고 해서 세 개 먹어봤어요. 소스가 맛있네. 그치. 소스 맛있네. 자, 여러분 이제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. 좋다. 동이 튼다. 칠레에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. 저희 곧 산티아고에 도착하고요. 비행 시간을 지금 거의 24시간 가량. 와, 진짜 몸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칠레 도착해서 인사드릴게요. 다 찍으면 어떻게 해? 아, 다 찍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? 네, 칠레 산티아고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. 아, What's in my bag 한번 해볼까요? 네, 오랜만이죠. 제가 어떤 짐들을 싸왔는지. 컵라면을 일단 뭐 잔뜩. 제가 좋아하는 오모리 김치찌개, 육개장, 짜장밥, 따로불닭. 이게 해외 나오면 그렇게 생긴 맛이라고. 이게 마스크들도 잔뜩 챙겨왔고요. 그런 뭐 팩들, 또 1일을 팩도 하기 위해 팩들도 챙겨왔고요. 얇은 김팔들 이렇게.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종 뭐 세면 도구와 영양제들이죠. 뭐 비타민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먹는 것들 가져왔고, 물을 깨끗한 물로 걸러서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. 제가 이제 피부도 예민하고 이렇게 물이 안 맞으면 금방 좀 피부가 이제 뒤집어지고, 그래서 해외 갈 때는 꼭 이걸 챙겨 다닙니다. 고름 정도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, 야, 이게 거의 집에 있는 속옷을 뭐 거의 싹 쓸어 왔어요. 예. 두툼하게 가득 챙겨왔습니다.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왔어요. 자, 그러면은 지금 거의 2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고 굉장히 지금 몸도 마음도 좀 지쳐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일단 좀 씻고 좀 쉬다가 이따 점심때쯤 좀 밖에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왔습니다. 산티아고 드디어 제 시장입니다. 아르바스 광장까지 일단 걸어갈 거고요. 가는 길을 제가 또 열심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뭐하고 있어요 이게? 야, 이거 뭐야? 선글라스, 선글라스. 한번 모아봐 얼굴. 일로 와, 일로 와. 내 걸로. 레오하. 내 걸로, 내 걸로. 레오하. 세시원의 보추 쿠키. 은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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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. 은하, 은하. 아, 야, 날씨 좋다. 야, 이런 골목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? 얘가 난 이런 데가 좋아. 너 약간 너 외국 무책임하게 얘기할 거야? 너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팔자라네. 나 사주에서 그렇게 나왔어. 야, 너 지금 너 진짜 뒷모습이 여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. 야, 이거 너무 예쁘다.
야 이거 다 남겨두면 다 추억 되는 거야, 그지 알지? 나중에 이건 50년 뒤에 봐봐. 자 여기가 관광지라고 합니다. 거리가 예쁘네. 오 여기 약간 미술도 있고. 오. 자 여기가 관광지라고 합니다. 야 이러면 망한다고. 이러면 망하는 거야 다 찍으면. 약간 예술의 거리 느낌. 오. 와우. 이제 열기가 오기 시작. 덥다 덥다.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하려고 찍어달래. 뭔데 이게? 뭔데? 이렇게 하면 된다고. 뭔데 비둘기 쇼야? 좋아하면 내가 좀 쓰리는 줄 알고. 얘네가? 야, 얘네가 네가 독소리인 줄 안다고 생각 어떻게 해? 아, 진짜 김여옥의 매력을. 아, 지금 대기로가 지금 막 하나씩 해줘야 돼. 짠. 여기 예전 칠레에 이제 공연 왔었을 때 저희 멤버들이랑 왔었던 기억이 나요. 그때 왔었을 때 이제 팬분들한테 한두 분 한두 분 발각되기 시작하면서 수십 명을 여기서 이끌고 다녔던 피리 부는 사나이 마냥. 피리 부는 아저씨인가? 어디가? 커피 마시러. 이미 시작됐어. 네 명 왔고 여기 여기 앉아서. 아고. 아. 자. 여기 지금 광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노상 카페에서. 아, 이 감성이죠. 너무한 거 아니야? 야, 이거 유튜브. 야, 지금 전쟁이야. 야, 이건 거의 이래서 우리 같은 데 가지 말자고 했잖아. 그림이 다 똑같다고. 여기 매는 뭐야? 여기 사는 거야? 시원이 여기 산대. 사람해. 좀 시원한 거 뭐 있는지 한 번만. 나는 바질이 들어간 거. 나는 주저없이 맨 위에. 그 다음께 만자니아 국화. 레모나다 망고. 재혁아 너가 해. 찍으려고 형한테 하려고 한 거야. 아니야, 내가 할게. 나 이걸로 해. 뭔데? 이걸로 해, 이걸로. 이걸로. 이거 뭔데? 아니, 내 걸로. 왜? 아니, 무슨 카드인데? 아, 내가 할게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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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, 내가 하고 올게. 줘봐봐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예쁘다. 그러니까 레모네이드인데 망고가 들어간 거. 밑에 망고가 있는 거. 어 시원하다. 술 같지? 술이라고 속이면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어 그 칵테일 같아 이거. 어 밑에 망고가 딱 깔렸네. 살짝 칵테일 맛나. 아 치얼스. 치얼스. 이거는 뭐 시켰어? 이러면 우리가 비타민을 엄청 충전하는 거야. 이제 오면서 비타민 D 받아주고. 내가 비타민 C 엄청. 너처럼 이렇게 살던 건 너는 100살까지 산 거 같아. 한 120. 오래 살아야 돼. 그 전에 젊어지는 약 나온다고 했어. 뭐 할 건데? 젊어지라고. 그 다음에? 산만장하게 돌아야지. 저희 오늘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, 대략. 그래, 일정을 좀 브리핑을 좀 해줘. 일단은 지금 뭐 걸어서 아르마스 광장까지 왔고 이 근방을 조금 걸어서 또 둘러보다가 차량으로 이동해서 산 크리스토벌 언덕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쫙 올라가서 이 산티아고 뷰를 쫙 감상을 하고 거기서 걸어 내려와서 파티오 벨라비스타라는 데를 갑니다. 파티오 벨라비스타. 아 거기 약간 이제 약간 젊음의 거리, 홍대 감성.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그러면 일단 간식으로 엠파나다나 좀 먹고 가볼까? 엠파나다. 어 이게 그 대성당인가? 맞죠? 그때 그 저기 대성당. 아, 너가 아까 말한 그 성당에? 들어가고 싶어? 어. 그래? 성당인 거 같아.
야 멋있다. 사실 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왔으면은 이게 뭔지 뭔지를 좀 다 알았을 텐데, 제가 약간 좀 여행하면 좀 그런 거 찾아보고 원래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쓱 보고 간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. 참 저 옛날인데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고 참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을까. 성당에 가서 뭐 하려고? 멋있잖아. 할 말이 없다. 약간 건축물로서 그냥 뭔가 아, 멋있는 거지. 아, 또 이제 건축물까지. 아, 내가 건축물에 관심이 이제... 많아. 아, 그래요? 어. 미치겠네. 여기 진짜 이제 사람 좀 많아지는 시간대인 것 같아. 자, 엠파나다를 먹으러 왔습니다. 토마토랑 치즈 들어간 거 있고 그리고 기본이거든요. 치즈 아니 하나 해가지고 나눠 먹자. 네, 한 입만 먹어요. 네, 그거 먹으니까. 치즈만 그거 하나랑 기본 하나 이렇게 그냥 두 개만 해서 나눠 먹어. 네, 나눠서 먹어. 엠파나다 언박싱입니다. 오. 안에 이렇게 고기랑 이것저것 채워져 있고요. 뭐야? 뭔가 이렇게 했는데 엄청 짭조름한 느낌인데? 나보다 실제 그 얼굴 근데 다르더라고. 시원히 이런 거 찍어야 해. 왔습니다. 자, 와우, 좋아. 그렇지, 그렇지. 이 느낌이, 이 느낌. 여기서 뭐 좀 먹자. 스태프들이랑 뭐 왔었었는데. 어. 야, 여기 어디 뭐 자리 잡고 뭐 좀 먹자. 올라. 위에 한번 보고 올게요. 야, 여기 위에 좋네. 여기로 오라 해. 저기 재혁아. 여기 딱 뷰도 딱 좋고. 딱 좋네. 딱 좋아. 야, 여기가 좋은데? 아, 좋아. 뷰가 딱. 뭐 먹을 거야? 너무 좋아요. 베네수엘라 음식 뭘 먹어야 되는 거야? 일단 뭐 아까 바베큐 같은 거랑 그리고 아까 리조또 시킨다고 했고 나는 저거 아까 뭐 스틱. 자, 음식이 나왔습니다. 네, 음식이 나왔나요? 나왔습니다. 음식이 나와버렸어요. 홍기 씨, 우리 여기 4년 만이잖아요. 리조또 맞습니다. 지금 4년 만이어가지고 이건 이제 뭐 치즈 스틱 같은. 자,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자, 먼저 리조또. 조또 리조또. 조또 맛대요. 약간 짭조름 느낌? 대부분 좀 짠기가 좀 강하다. 무조건 짜지. 어, 아까 그 엠파나다도 그렇고. 와우. 요거 이제 뭐 치즈 스틱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어? 이거 맥도날드 그거 비비큐 소스. 맞아, 그런 거 그렇지. 맥너겟 그 치즈가 꽉 찼네. 와. 바베큐. 이거 약간 리빈의 립. 이거 알지? 자, 지금 비둘기 스팟을 찾았습니다. 여기 개인기 보여줘. 독수리 보여줘.
그러니까 쟤네가 지금 널 보면 독수리인 줄 안다는 거지? 야, 근데 독수리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독수리 같기도 하다. 아, 근데 진짜 많은 웃기네. 자, 경호 물 맞는 거. 다 오세요. 저 물 맞는 거. 스프링클러 맞으니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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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! 자, 빠지고. 빠지고, 빠지고. 아, 시원이야, 그래요.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아니, 우리 자 우리 통역사님이 걸리셨습니다. 야, 우리 너무 나쁜 거 아니야? 오, 왔다 왔다 왔다. 시원하죠? 어, 시원하시죠? 오, 야, 여기까지 오네. 이제 요즘 좀 가면은 올라가는 데가 있을걸? 그 동상 있고 뭐. 야, 여기 너무 시원하다. 여기는 그늘이 좀 많아서. 어, 그 이거 먹어야 된다고 확인했었는데. 뭐 저 못해. 저거 먹어야 돼. 내일 먹어야 돼. 내일 그 사다 달라고 해야겠다. 공연장으로. 야, 너 쓰레파 신고 왔냐? 너 우리 되게 가볍게 다닐 줄 알고 나온 느낌입니다. 자, 저희는 산 크리스토발 언덕에 올라왔고, 여기 왔다 왔다 여기야. 자,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산티아고의 뷰가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. 힘겹게 올라왔지만 뿌연 하늘. 아, 아쉽게도 미세먼지 탓에 뷰가 뭐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, 그래도 이 탁 트인 맛에 시원함이 있네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네, 이제 칠레 공연장에 왔고요. 리허설을 마치고 헤어 메이크업 준비를 하고 시원아, 가자. 마술이. 야, 근데 여기가 이건 액션이 좋다. 야, 그 호흡이 다르네, 약간.